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포천 출신 윤중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을 정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경기 북부에는 대한민국 내륙에서 유일하게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현무암 주상절리 협곡으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탄강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2020년에 지정되었고, 유네스코에서는 지질학적 완성을 위해 북한의 한탄강 권역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의 한탄강 권역 확대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5월 북한 인접 지역에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기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신청을 포함한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 인접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동현 지사님께 한탄강이 갖는 평화의 상징성과 한탄강 댐 건설로 발생한 130만 평의 홍수터 부지의 활용을 감안하여 한탄강 개발 계획이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학자들은 향후 이러한 현상이 빈도와 강도가 계속되어 증폭되어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 북부의 연천군 고문지와 호천시 신흥리에 홍수 조절용으로 건설된 안탄강 댐이 운영 중에 있는 바, 이 댐의 용도를 홍수와 가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연구 검토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물론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경제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수자원 확보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현 지사님,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커다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